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 채널 김기정입니다. 10만 명의 이탈리아 관객들이 방탄소년단 노래가 흘러나오자 미친 듯이 떼창을 하는 충격적 장면이 공개되어서 유럽 현지는 물론이고 연일 방탄소년단을 깎아내리는 자극적인 가짜뉴스만을 쏟아내고 있는 한국 언론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에서 초대형 뮤직 페스티벌인 2024 아이데이즈 페스티벌이 화려하게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4 아이데이즈 페스티벌에는 유럽 전역에서 무려 1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불타오른 해와 아이돌 등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인 불타오른 해가 울려퍼지자 현장에 모인 10만 명의 관객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떼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이 무대 위에 울려퍼지자 10만 명의 관객들 모두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떼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와 아이돌이 울려퍼지자 10만 명의 관객들이 글자 그대로 열광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현장에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 관객들이 떼창을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 채널 김기자였습니다.